사오정이에요. 물가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요괴가 변신한 게 사오정이거든요. 근데 이제 사오정이 뭘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. 그냥 안 들리는 것만. 안 들리. 그건 이제 허영만 선생의 나라나 슈퍼보드 손오공이. 실제 설계에서 잘 들려요. 아무튼 사오정은 뭘 잘했냐면 중재를 잘해요. 그리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. 그래서 저팔계하고 손오공이 막 형제간에 싸울 때도 늘 중재를 하고 손오공이 확 열받아서 떠났을 때 앞으로 여행을 어떻게 하지 혼자 근심 걱정하는 것도 사오정이에요. 그러니까 드러나진 않지만 늘 중재를 역할을 하고 눈치가 빠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소양인이라고 보시면 돼요. 정말 술 잘하는 두 분 계십니다. 여기에 양재진 원장과 우리 김태훈 씨 같은 건 소양인. 이런 사람 비대간소라 그래요. 되게 소양인들 좀 날씬합니다. 소화 기능이 강해서 우리가 보통 소세지 챔피언 있잖아요. 소세지 뭐 120개 먹었다. 그런 사람들이 저처럼 뚱뚱한 사람이 많아요. 양재처럼 마른 사람이 많아요. 마른 사람이 많아요. 마른 사람이 많아요. 다 소양인들이에요. 비위 기능이 좋으니까 뭘 먹으면 다 태워. 그래서 소양인들이 비대신소한 체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저팔계는 다 하기 싫죠. 근데 하셔야 된다. 아, 왜 하셔야 되냐면 저팔계가 괜찮아요. 뭐가 괜찮냐면 먹을 것하고 여자 문제 걸렸을 때 그 누구보다 용감해요. 주색 영웅이에요. 그래서 손오공도 감탄해. 저팔계가 저럴 때 참 대단하다 말이지. 이렇게 손오공도 감탄을 해요. 지혜 씨는 어떤 남자가 이상형이에요? 저는 술, 담배 안 하는 성실한 남자가 이상형입니다. 네, 이분이. 근데 거기 추가가 좀 있어요. 아, 뭐예요? 정규직. 아, 예, 알겠습니다. 가장 아내한테 살갑게 잘하는 게 태음인이고 사이로서 장모한테 잘하는 게 태음인이에요. 지혜 씨 그래서 아마 태음인 남자가 괜찮은 정규직 태음인을 만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아,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. 정말 제가 서유기를 보면서 제일 한심한 게 삼장법도였어요. 애는 상황 판단 못하지, 눈치 없지, 늘 잘못된 결정하지, 어설픈 선량함으로 모두를 위기에 빠뜨리지, 정말 채틀하는 게 하나도 없는 애예요. 그래서 삼장법사가 전형적인 소음인이에요. 그리고 소음인 같은 경우 제가 소음인인데요. 저는 보통 소음인이 아니라 뚱뚱한 소음인이에요. 소음인들이 좀 말랐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원래 한 끼만 먹으면 마르는데 다섯 끼를 먹다 보니까 그래서 이 소음인 같은 경우 지조 하나로 살아요. 삼장복사가 소음인이라 어떻게 보면 그 중구 남방인 애들을 데리고 서역을 가서 대장경하고 큰 임무를 하고 다 그 과정 중에 다 어떻게 보면 성불하게 되는 거예요.